오늘 메인 이슈는 불과 한 2시간 전에 얼마 안 됐지요? 한 2시간 전에 발표가 났습니다. 민주당 정몽주 공천 취소했다. 목함질에 거짓사과 논란. 갑자기 목함질에 막말해서 목함질에 거짓사과 논란으로 번져버렸죠. 오늘 저녁에 박성중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경선을 1위로 통과한 강북을 정몽주 후보가 목함질에 피해 용서에 대한 거짓사과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바 당헌 당규에 따라 해당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발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몽주 의원이 예전에 7년 전에 했었던 이 방송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됐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정몽주가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과 때문에 요번에 공천 취소가 된 거예요. 이거 분명히 보면은 그이 막말 논란, 그것 때문에 공천을 배제한 게 아니고, 그 막말에 대해서 정몽주가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뭐라고 사과를 했냐? 과거 목발 경품 발언 직후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등을 즉시 삭제한 바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마음으로 과거 제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러니까 7년 전에 이 방송에서 사실은 그때 뭐냐면 막그잘 준비해 온게 아니고 애드립이었죠. 애드립. 애드립으로 했던 말이에요. 그때 막 분위기 방송 들어오면 막 들떠가지고 웃으면서 그냥 개그로 한 말인데, 그게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표현이 맞지요. 이거를 뭐 어떤 사람이 그 방송을 보고 문제가 안 된다 그러겠습니까? 응? 뭐 그때가 아마 DMZ 뭐 그쪽 뭐 개방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왔을 텐데, 그때 뭐 DMZ에 들어가서 뭐 경품을 내거는 거야. 그죠? 발목질에 받는 사람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 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발언할 때 무슨 특정인들을 지목해갖고 조롱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장난으로. 근데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지요. 정몽주 의원의 당시 발언을 어떤 사람이 야 그런 말 한번 하면 어때?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발언 잘못된 거라고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게 몰랐던 거를 요번에 갑자기 안게 아니고, 7년 전에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났어요, 한번. 그 정몽주 의원이 그때 사과했어요. 사과하고 영상도 바로 내렸지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 갑자기 7년 만에 또 나온 거야, 또. 그 정몽주 의원이 사과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당사자께 직접 유선상으로 사과드리고, 관련 영상 즉시 삭제했다 그러는 거죠. 여기서 정몽주가 말한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당시 자유한국당이었나요? 한나라당이었나요? 자유한국당의 이종명 의원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명 의원. 이종명 의원이 2000년도 그 대회장일 때, 그 중령이죠. 그때 물론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런 의혹이 있지만, 본인이 2000년도에 본인 말에 따르면 그 전방 그 수색부대에서 근무 중에 자기의 후임 대대장을 구하려고 자진해서 들어갔다가 지뢰를 받는 사고를 당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들이 아 이거는 과장이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종명 의원이 그 지뢰와 관련된 사고에 희생자거든요. 피해자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때 기자회견을 했어. 정몽주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정몽주 의원이 이종명 의원한테 전화를 걸어왔고 사과했다는 거예요. 사실 정몽주가 뭐 거짓말했다라는 논란은요, 잘못된 겁니다. 거짓말한 게 아니야. 요번에 했던 이 발언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당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이종명 의원을 얘기한 거거든. 그 이종명한테 전화해서 사과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발언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언론들이 난리가 났어. 정몽주 사과했더니 피해자들 연락 못 받았다. 이 피해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실 정몽주 의원이 그때 이 발언하고
더 문제가 된게 뭐냐면 1년 전에 전방에서 목함 지뢰 때문에 목함 지뢰 밟아가지고 사고 난 일들이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누가 있냐면 이종명 씨 말고 김정원 당시 김정원 상사 그리고 하재현 하사 그두 분도 사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1년 후에 정몽주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 후에 그런 발언을 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그두변그두분그 김정원 하재현 두 분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자기를 기자회견으로 비판했던 이종명 의원에게 연락해서 사과했다는 건데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그 다른 지뢰 사고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말에다 아까 두명 있죠. 그두 분이 우리는 받은 적 없어. 그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정몽주 거짓말했네. 그돼 버리는 거거든요. 이 거짓말을 할수 있습니까? 이걸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나? 물론 그래서 오늘 정몽주 의원이 다시 글을 하나 올렸어요. 다시 한번 나라를 지키다 사고를 당하신 두 분의 피해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2017년 7월 4일 팟캐스트에서 목함 지뢰 사고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 그 이후에 이종명 의원이 기자회견으로 사과하라 촉구했고 그 본인이 이종명 의원에게 사과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김정원 상사하고 하재현 허사는 연락처가 뭐 없어서 사과를 못했다고 하는데 몰라 그게 진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두 사람에게 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야. 근데 첫 번째 글 올린 거에서는 정봉주는 이종명한테 사과한 거 그걸 부각한 건데 지금 언론들은 아니 지금 김정원 상사 하재현 하사 두 사람한테는 안한거 아니야 안 했으면은 거짓말 아니야 그렇게 몰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거짓말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 근데 지금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걸 거짓말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정몽주 의원의 공천을 지금 취소를 한 겁니다. 목함 지뢰 피해 중사가 지금 막또 방송 나와가지고 기사 나와가지고 인터뷰 많이 하고 그래요. 정몽주 사과 받아줄 생각 전혀 없다. 난 이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정몽주가 목함 지뢰 관련해가지고 부적절한 말을 했어. 근데 사실 전 솔직히 이게 이 목함 지뢰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겁니까? 전화 걸어가지고 일일이? 왜냐면은 정몽주가 목함 지뢰 부정적인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특정인들을 지목하면서 한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목함 지뢰로 사과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그 사람들 다 전화해서 사과해야 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마치 방송을 보면은 특정인들이 나와가지고 정몽주 사과 받아줄 말만 없어. 오지 마. 막 그러고 있는데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구체적인 너무나도 구체적인 개인들이 등장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정몽주에 대해서 비판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그런 논쟁이 아니야. 정몽주는 일반적인 잘못을 한 거야. 막말한 거 맞지? 막말한 거 맞는데 그게 사실은 특정인들을 공격하고 한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방송 분위기는 마치 정몽주가 특정인들을 겨냥해갖고 비하하고 발언한 것처럼 방송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파악하고 비판을 하자는 거죠.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몽주가 했던 7년 전 막말이 정몽주가 공천 취소가 될 만큼 문제가 되는 건가? 문제가 됩니까? 저는 막말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한테 상처를 준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욕을 먹어야 돼. 욕을 먹어야 되지만 이게 공천 배제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몽주 발언과 비교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같이 묶어갖고 언론들이 야 여당도 야당도 막말하고 있다 막 그러는데 그 막말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막말을 했는데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지만 그냥 애드립으로 정말 생각 없이 생각이 없는 거지 뭐 이게 진짜 멍청하고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이 없는 건데 분위기 취해가지고 그냥 막말을 했어 그거 하고 정재백에 글을 썼어요 글을 글로 써가지고 그 글을 글에서 쓴 막말하고
네? 그리고 막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세안이 완전히 엉망인 거하고는요,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구별을 해야 되는데, 난 요번에 정몽주가 무슨 글을 쓴 것도 아니고, 글 쓴다는 거는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고 쓴 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송에서, 팟캐스트에서, 그냥 웃으면서 떠들다가 실수한 거거든요? 그 실수 욕먹을 만합니다. 그럼 이거는 욕먹는 걸로 끝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욕먹는 걸로 끝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너희들은 왜 너희 편 나한테 이렇게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내혹하냐. 가령 도태호 같은 경우. 도태호는 우리가 볼 때, 이 새끼는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냐. 이거 공천 취소하라고 막 말하고 있죠. 도태호 막말도 지금 문제가 됐죠. 그럼 도태호 막말하고, 정몽주의 막말하고, 이게 같습니까? 같지 않아요. 왜 같지 않냐면, 도태우는요, 이게 그냥 막말의 차원이 아니야. 그 막말이 그 사람의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도태우 같은 경우 5.18 관련해서 지금 막말, 5.18 관련해갖고 북한 개입설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뭐 5.18은 자유민주화적,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북한 개입 문제가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상식이다라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걸 한두 번한게 아니죠. 이런 이야기를 강연과 유튜브를 통해서 반복해서 굉장히 여러 번 했고, 그리고 2021년 11월 때는 언론사에 뭐라고 썼냐? 전두환 관련해 가지고 내가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전 씨의 잠정적인 모습은 1987년 높은 단계의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기까지 대한민국의 과도기를 감당하고 결국 평화적인 방법으로 새 시대의 문을 연 보기 드문 군인 출신 대통령이라고 주장을 해요. 도태우는요, 그냥 뭐 대중연설에서 이야기하다가 업돼가지고 말 한마디 실수한 게 아니에요. 실수한 게 아니고 도태우는요, 그 머릿속에 도태우의 세계관, 그 사람의 의식 구조가 지금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구조가 있어가지고 말 실수로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 어떻게 이런 새끼들을 국회의원을 시킵니까? 이런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정몽주 같은 경우 잘못된 막말을 했어. 정몽주의 그 목함질의 막말이 정몽주가 보통 때 갖고 있던 소신. 목함질에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경품으로 줘. 이런 게 정몽주가 반복해서 한 말이냐? 아니면 정몽주가 진짜 머릿속에 그런 의식 구조가 있어갖고 그런 의식 구조를 바탕으로 나온 거냐? 얘기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그냥 말 실수인 거야. 이 가벼움. 정몽주가 가볍잖아요.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몽주 좋아하는 사람 많겠지만 저는 제가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했습니다. 전 정몽주를 싫어해요. 옛날에 좋아했지만 4년 전부터 정몽주를 싫어합니다. 열린민주당 사실은 깨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갔을 때부터 저는 정몽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몽주의 가벼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전 정몽주를 옹호할 마음이 전혀 없어. 근데 지금 얘기는 정몽주 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관계없어. 관계없이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 실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세계관이 아니고 정말 그냥 분위기에 취해갖고 한마디 잘못한 거. 그럼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정치할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이거?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볍게 실수한 거거든. 그럼 그거는 비판하고 욕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 문제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겁먹은 거지. 야, 이거 이러다가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엄청 압승하는 분위기인데,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아마 정몽주 자른 게 선거에는 도움 될수 있죠.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앞으로 조중동이 달라붙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과거에 했던 발언 같은 거 실수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사적인 자리에서 혹은 대중연설에서 뭐 분위기 취해가지고 실수할 수 있거든. 요새 유튜브 방송 많이 출연하잖아요. 유튜브 방송 해갖고 사실 웃으면서 실수하는 발언들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다 끄집어내가지고 문제 있다고 막 말하면 그때마다 다 이렇게 공천 배제하고 취소하고 그럴 겁니까? 무슨 원칙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도태우 같은 새끼들은 그냥 발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그 의식 구조가 문제가 있는 새끼거든요.
도태우의 사과는 진정성이 없어요. 아, 5.18 관련해서 내가 잘못했다. 그거 어떻게 믿어? 이 새끼가 원래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그런 말을 끊임없이 해온 사람인데. 이번에 대구, 서구갑 후보로 나온 조수연 씨. 이 조수연 씨 뭐라고 합니까? 일제강점기 때가 더 살기 좋았대. 근데 이것도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 뭐라고 했냐면, 본인이 올린 글에, 글이야 글. 말도 아니고. 말하고 글하고는 또 달라요. 즉흥적으로 말하는 거 실수하고, 본인이 정제되게 글을 써가지고, SNS에 올리는 거, 혹은 책으로 출판하는 거, 어디에 기고하는 거. 이거는 완전 다른 건데, 이 사람은 글로 뭐라고 썼습니까? 그것도 광복절 직후에, 과거. 광복절 직후에 아주 의도적으로 뭐라고 썼냐? 조선보다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제국의 망국을 슬퍼했을까?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는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면 분풀이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겠는가? 이민이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대한제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봅니다. 고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개혁군주로 보지만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 사람도 있거든요. 저도 제가 전공이 저는 일반 역사가 아니고 한국 교회사가 제 전공인데 한국 교회사를 하다 보면은 한국의 그 근대사 를안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이 한국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고종이 무능한 군주였고 대한제국이 무능했으면 일본이 대한민국을 병탄하는 거, 식민지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일본이 대한제국을 병탄한 이후에 오히려 우리가 근대화됐고 더잘 살았다. 그 말에 동의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지만 얘네들 말이 맞다고 쳐요. 만약에 얘네들이 말대로 일본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근대화를 이식했다고 쳐. 그래서 진짜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고 쳐. 그러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 말이 맞지도 않지만, 이 이식된 근대화, 그래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쳐. 그럼 그 결과가 외세가 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이 대한제국을, 조선을 병탄하고 식민지화한 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새끼들은 머릿속에 그냥 뭡니까? 그 세계관에 박혀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말실수가 아니에요. 말실수가 아니고 그런 세계관이 있는 거야. 식민지 근대화론. 대한제국은 망할만 했어. 저 나라는 망할만 했기 때문에 망한 거야. 일제가 대한민국, 이 대한제국을, 조선을 병탄한 게 문제가 아니고 병탄당한 우리가 문제야. 우리가 무능한 거야.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의 문제가 아니고 저 무능한 고종의 문제인 거야. 야, 씨발. 만약에 우리 정치가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하면 돼. 근데 그거를 일본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빼앗은 게 당연하다는 거야?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뭐 보통 우리가 제3세계 국가라고 하는 국가들 중에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지금 독재국가 많거든요? 그리고 진짜, 너무 정부가 무능해갖고 나라가 가난하고 어려운 국가 많아. 그럼 그런 국가들은 정부가 무능하니까 지금 뭐 강대국들이 유럽 국가들이 지금 또 거기 쳐들어가갖고 그 나라 정복해갖고 그 나라 식민지에도 문제 없겠네? 어떻게 이렇게 씨발 말도 안 되는 제국주의적 발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만약에 윤석열 같이 무능한 새끼들이 연달아 나와가지고 나라가 엉망이 되면 또 일본이라든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해갖고 통치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 나라의 정치가 문제가 있으면 그 나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일제 식민지화를 합리화하는, 차라리 일제 시대가 더 좋았다, 대한제국보다 일제가 좋았다, 그런 개소리를 합니까? 이런 건 말실수가 아니고 이런 새끼들의 머리 구조 속에 의식화되어 있는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에서 이런 말만이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막말 하나 반성한다, 죄송하다, 끝날 문제가 아니야. 왜? 머리 구조가 그런 새끼들이거든, 세계관이. 이런 새끼들은 정치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남교회찬, 장해찬, 장해찬의 과거 SNS 글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 정몽주 막말이 문제가 안 되면 장해찬도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정몽주는 방송 중에 진짜 업된 분위기에, 그리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가벼움에 실수를 한 거고, 그게 정몽주의 생활이 아니잖아. 정몽주가 항상 군인들을 비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잖아. 정몽주가 가는 곳마다 군인들 비하하고 군에서 다친 사람들 비하했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 세계관이 저 사람은 군에서 다친 사람들, 그 국군들을 비하하는 사람이구나 알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인생에 딱한번한 막말이야. 인생에 실수로 그때 너무 업돼가지고 했던 막말이거든. 그거는 욕먹어 마땅한 거지만 한 번으로 끝나는 거지만, 장해찬은요, SNS에 혹은 웹소설에 반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히 성적인 그런 발언들을 여러 번 했거든. 그럼 뭐냐면 얘도 그 세계관이 그런 놈인 거예요. 그 세계관이. 더군다나 말도 아니고 글로 쓴 거잖아. 뭐라고 합니까? 매일 밤 남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찝쩍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인다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장해찬이 볼 때는요, 김학의 같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사람인 거죠. 김학의가 무슨 성접대를 받았던 뭘 했던 관계없어. 김학의 뭐 검사로서 유능하잖아. 그럼 김학의 같은 사람 문제 없는 거예요. 이런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거든, 장해찬은요. 그럼 이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SNS에 있는 글 하나가 문제다? 그게 아니야. 그 글이 문제가 아니고 그 글이 나오게 한 예찬이 속에 있는 세간,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런 애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부산 사람들이 예찬이를 만약에 뽑는다, 그럼 이건 진짜 비극이에요. 예찬이가 부산에 대해서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15년에 부산이 좋다, 본가 앞마당 같은 광안리, 고막에 꽂히는 사투리 오빠야,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미친놈이 설계한 시내 도로, 말로만 잘해준다는 회센터 이모들. 이제는 예층우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산역에 내려 답지 않게 걸쭉한 쌍종을 뱉으면 어렸을 때 마냥 다시 막 살아도 될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를 장해찬은 자기가 부산에 대한 뭐 애정 뭐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 이 글을 보고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할까요? 근데 예찬이는 지금 머릿속에 부산은 그런 곳이라고, 그 세계관 속에 부산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부산 사람들이 이런 예찬이를 표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정치 말고요, 지금 국가기관에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새끼들 많지요. 이번에 윤석열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김용원. 난 진짜 분노가 나. 정몽주한테 비판할 수 있어. 근데 정몽주에 대한 비판을 한다면요, 사실은 그것보다 한 100배 더큰 목소리로 지금 김용원을 끌어내려야 되죠. 이 새끼 어떤 새끼입니까? 진짜 황당한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이에요. 국가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라는 건 어떤 인권이냐면,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황 논리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인간으로서 갖는 보편 인권. 그거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그 타사비에서 얘기를 했지만 유엔에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가 5월 달에 한국 정부를 대상으로 심의를 내요. 무슨 심의를 하냐면 유엔에서는요 전 세계가 여성차별 철폐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건의사항 무슨 이 건의 그 나라별로 무슨 건의사항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심의를 하거든요. 근데 금년 5월 달에 유엔 여성차별위원회가 한국 상대로 심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와 관련해가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유엔 그 심의 때 어떤 안건으로 이야기하고 논의할지 그런 걸 결정을 해야 돼. 요번에 11일 날 모였어. 모여가지고 뭘 결정했냐면 안건으로 뭘 올렸냐면 당연한 겁니다. 위안부 문제. 일본이 지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아. 아니 여러분 대법에서 판결이 났어요. 이 재판에서 판결이 났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전범기업들한테 강제징용 말고 위안부 재판에서도 판결로 나가지고 전범기업이 위안부 피해자분들한테 배상해야 돼. 배상 안 하고 있죠. 사과 안 하고 있어. 끝까지 뻔뻔하게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일본한테 압력을 해야 되는 거야. 너희 사과해! 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요번에 안건에 올렸는데, 이 김용원이라는 새끼가 뭐라고 했냐? 왜 자꾸 일본 성노예 타령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안건을 아예 묵살해버렸어요. 뭐라고 하냐?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우리 국제 정세가 북한, 중국, 러시아로 이루어지는 블록이고, 한국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반일 감정을 자극하고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다 알고 있는데 자꾸 얘기를 꺼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 미친 새끼. 이거는 국가위원회 인권위원이 할 말이 아닌 거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요, 우리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달아야 되는데, 지금 정세가 북중러 모여 있잖아. 한국, 한미일, 지금 함께 돈독하게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일본하고 싸우려고 해? 일본이 싫어하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 다루지 마. 이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뭐야? 그런 개소리 하는 새끼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있으면 안 되죠. 이런 막말이 어딨어. 근데 이거는 그냥 막말도 아니고 국가인권의 위원이라는 새끼가 머릿속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새끼를 어떻게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대로 둘 수가 있습니까? 이런 거에 분노해야 되는 거야. 왜 보수 언론 새끼들, 그리고 국민의힘 이런 비판 안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박지양.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되는데, 이 박지양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보통 역사 수성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봤을 때는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는 학자예요. 역사학자. 그런데 이 박지양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지금 동북아재단, 작년에, 동북아 역사재단의 이사장이 됐어.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동북아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동북아재단은요, 2006년도에 정부에서 만든 정부 출연 기관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부가 왜 만들었냐? 왜 만들었냐?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든가 일본의 역사 왜곡 있죠.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게 동북아 역사재단이에요. 중국과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대응하려고 만든 게 동북아 역사재단인데 윤석열이 그 자리에 누구 앉힌 겁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자를 앉힌 거예요. 그래서 이 박지양이가 요번에 취임 1주도 맞아가지고 기자 간담회 하는데 뭐라고 지껄었는지 아세요? 우리 역사만 옳은 것이고 저들 역사는 틀렸다는 식으로 우리 주장만 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리 편을 만들 수도 없고
3자를 설득할 수도 없다. 우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태도와 근거를 마련해보자. 아니, 이 말만 가지면 맞는 말 같지. 근데 여기서 박지향이 말하고 있는 우리 역사만 옳다고 하는 게 뭐 말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일제 식민지 시대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평가를. 기성세대는 자기 연민과 한의 역사 인식이 있지만 젊은 세대들이 구상하는 미래를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역사 인식은 젊은 세대에게 너무 강요하지 말자는 것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여기서 박지향이 말하는 자기 연민, 한의 역사는 우리가 일제, 우리 독립 역사, 일제 식민지 때 우리 독립 역사, 우리 역사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판하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피해의식이야. 열등감이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최근에 이런 얘기 누가 했어요? 성일종. 성일종이 뭐라고 했어요? 아, 여러분,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 제도로 인해갖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하게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장학금 제도를 잘 활용해갖고 너무너무나게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했잖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아직 뭐라고 했어요? 이거 너무 문제 삼지 마. 이거 너무 문제 삼는 거는 열등감이야. 그럼 개소리 했거든요.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뉴라이트들이 툭하면 하는 얘기가 일본에 대한 열등감. 일본 너무 비판 많이 하고 그러는 거는 열등감이야. 그런 개소리 하고 있는 인간이 지금 동북아재단 이사장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앞으로 학술 행사에 친한파로 분류되는 학자만 부를 게 아니라 우리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불러 쓴소리를 듣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아닌 제3자를 불러서 토론하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조만간 박지향이가 아마 하버드에 램지어 부를 겁니다. 램지어 누굽니까?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다 했던 이 개소리 했던 학자 아니에요? 아마 이런 인간들 불러가지고 지금 우리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역사관 그거를 야 너무 거기에 이렇게 우리만 옳다고 하지 마. 3자 저 램지어 같이 훌륭한 하버드의 훌륭한 교수도 갖고 있는 관점이 있는데 저분들 얘기도 들어야 돼 하면서 요번에 동북아재단에서 조만간 램지어라든가 아니면 램지어 같은 인간들 불러가지고 우리의 역사 수정하는 거죠. 역사 수정.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역사 수정주의적 입장에서 말하는 인간들 불러갖고 아마 할 겁니다. 이런 식의 망언들은요. 용서하면 안 되는 망언들이에요. 그냥 말실수가 아니고 진짜. 말실수가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머릿속에 가득한 세계관, 그 이념, 그 틀 안에서 나오는 막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냥 막말보다도 그 세계관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세계관이 문제인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공직에 오면 안 되는 거고 절대로 책임 있는 자리에 앉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반면에 정봉주의 막말은요. 정말 그냥 단편적인 막말이에요. 실수야. 욕 먹어야 되는 잘못이야. 그럼 그거는 그냥 그 욕 먹어야 될 이 잘못으로 비판하면 되는 거야. 그걸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그거 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당원들에게 선택받은 이 후보를 날려버린다? 요번에 만약에 날려버리면 정봉준은 이제 죽을 때까지 절대로 정치를 못합니다. 왜? 이 실수했던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는 정치를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요번에 정말 용서를 빌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 거야. 근데 그걸 민주당에서 야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죄네. 공천 취소 해버리는 순간 정몽준은 이제 죽을 때까지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정치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4년 후에 정치할 때는 이 문제가 또 뭐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거든. 4년 전에 이걸로 공천 배제됐는데 4년 후에 또 하려고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언론들은 뭐잘 됐다 싶어갖고 이거 갖고 공격을 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거를 보호해줘야죠. 어떻게, 아, 이거 괜히 잘못했다가 무슨 생각이 안 되니까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린다. 그럼 해결됩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정몽주 하나로 이게 문제가 끝나겠냐고요. 앞으로 보수 언론들이, 그리고 사실은 보수 언론 아니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이번에 정몽주 사건 이 발언 누가 폭로했을까요? 이게. 저는 이게 언론이라든가 국힘당에서 폭로했을 것 같지 않아요. 누가 폭로했을까? 이걸 아마 정몽주하고 같이 경쟁했던 그룹들이라든가 요 안에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대장동 국민의힘이 폭로한 겁니까? 이낙연 캠프에서 폭로한 거지? 아마 난다 같은 편 안에서 폭로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정몽주 말고 다른 곳에서도 지금 후보들 관련해 갖고 평생 살면서 말실수한 거뭐 없겠어? 그런 거 나오는 거 나올 때마다 다 어떡할 거야? 다 잘라버릴 거야? 다 잘라버릴 거냐고요. 근데 안 자르면 정몽주는 잘랐는데 왜안 잘랐어? 그럴 거 아닙니까? 일관성 문제 건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 들먹이면서 이재명 대표도 막말하지 않았어? 하면서 이재명 막말 들추기고 그러면 또 어떡할 거야? 아니 원칙이 있어야지 뭔가 당당하게 무조건 비호하자는 게 아니고 자를 거는 과감하게 자르는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어야죠. 그래서 요번에 정몽주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천 배제를 해버린 거는 취소를 해버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다 생각이 듭니다. 유감이다. 근데 동시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거대 정당의 사실은 갖고 있는 취약점이에요. 취약점. 기본적으로 저는 정몽주를 공천 취소한 거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게 들고 이재명 지도부한테 굉장히 유감이라는 게첫 번째 생각이고요. 근데 동시에 이걸 보면서 또 하나, 이런 문제를 이재명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다르겠을까? 아마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문제는 뭐냐면 장점이자 단점이야. 민주당은 너무나도 지금 규모가 커요. 큰 당이야, 큰 당. 엄청나게 큰 당.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의사결정에 있어갖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제일 야당으로서의 약점이에요, 약점. 의석수가 많은 정당의 약점. 왜냐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 이 정도의 의석수를 갖는다는 거는 그냥 우리 진영만 있는 게 아니고 중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일부 보수들도 민주당을 지지할 때 나올 수 있는 의석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눈치를 많이 봐. 그냥 우리 진영만 보면은 눈치 안 봐도 되는데 이큰 정당을 지키고 큰 정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꾸 시선이 넓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정을 과감하게 못하고, 보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야. 이런 문제 중에 사실 또 하나 큰 문제는 뭐냐면 임태훈 문제죠. 임태훈. 임태훈 요번에 민주당에서 컷오프 시킨 거. 이거 민주당이 컷오프 시킨 거죠? 시민사회에 추천한 인사인데 민주당이 병역 기피 했다는 이유로 컷오프를 시켰어. 이거는 올바른 겁니까? 민주당은 아우 괜히 임태훈이 동성연애자이고 그리고 병역 기피도 했어. 어우 괜히 문제 되면 안될것 같아.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아마 기독교계라든가 종교계 눈치를 보면서 좀 잘라버린 건데. 이거는 말이 돼요? 사실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민주당이 얼마나 지금 보수적으로 몸사리고 있는 걸알수 있는 게 임태훈을 잘라버린 거죠. 임태훈은 자를 명분이 안 돼요, 사실. 그 앞에 비례 1번, 2번은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임태훈을 왜 자르죠? 병역기피? 병역기피라는 건 뭐예요? 임태훈이 다 아시다시피 성소수자 아닙니까? 동성애자야. 그래가지고 2004년도에
정신 이쪽 군에서는 동성연애를 정신질환으로 보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으로 우리 사회가 그렇게 본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심했겠어. 20년 전인데 동성연애는 정신질환으로 본단 말이야. 그런데 군에서 동성연애를 정신질환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뭡니까? 저항했고 그런 의미에서 병역을 거부했어요. 지금은 병역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안 가죠. 지금은 법으로 만들어져 있어갖고 대체복무를 하는데 이때는 대체복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되면 감옥에 갔어요. 복역했어. 1년 6개월. 1년 6개월 군 가는 대신에 1년 6개월 복역했어요. 복역.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이거는 부당하다 해서요. 국제사면위원회, 응? MST에서 그 임태훈을 양심수로 석방을 하고 이런 운동도 있었고, 실제로 석방 운동도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에 임태훈을 8.15 특사로 사면도 했어요. 사면도 했어. 더 중요한 거는 대법원에서 그 이후에 병역 기피한 사람들, 양심적 병역 기피자들에 대해서 유죄가 아니고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병역 기피 관련해가지고 이 문제 삼는 거 이건 위헌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2020년부터 대체 복무 법안이 통과돼갖고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그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대체 복무를 하고 있거든. 근데 임태훈 때는 그런 게 없었어. 2017년도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어.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도 이 글을 공유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의식이 있는 대표예요. 근데 그런 민주당에서 갑자기 임태훈을 과거에 병역 기피했네? 아니, 이 병역 기피는 뭐 재벌이라든가 있는 새끼들이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꾀부리고 괜히 막 아픈 척하고 살 빼고 눈이 안 보인다 하고 부동시다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정당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행은 대체 복무가 있어가지고 양심적 병역 기피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과거는 그런 제도가 없기 전에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감옥에 1년 6개월 갔다 왔단 말이야. 노무현 대통령이 그거를 사면시켰고. 근데 어떻게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과거에 병역 기피했네? 그러니까 비례 후보 하면 안 돼.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지금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런 선택이 선거에는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안 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민주당이 정몽주 잘랐다고, 그리고 임태훈 잘랐다고 지지자들이 절대 민주당 분노 표안줄 거야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서운하고 아쉽지는 않지만 이것 때문에 돌아서지 않을 거거든요. 반면에 임태훈이라든가 정몽주 계속 언론들이 막 부각시키고 문제 삼으면은 보수 기독교, 임태훈 동성애자 아니야. 정몽주 막말했잖아. 이거 갖고 계속 문제를 삼을 거니까. 그러면 그게 선거에 조금이라도 악영향 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걸 아예 잘라버리는 건데, 어떤 지지자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건 너무 심하다.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데, 무조건 이렇게 다 그냥 잘라버리면, 앞으로 뭐, 보수, 여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지목해갖고, 문제 삼을 때마다 다 잘라버릴 거냐? 그런 비판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지금 민주당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감이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역할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역할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뭐 흔들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민주당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하는 이런 보수적인 태도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뭐 많지 않겠지만 소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이탈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이탈할 수 있어. 근데 이탈할 수 있는 사람들 이탈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탈했을 때 그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정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의 역할을 조국혁신당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이 있는 게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민주당한테 실망하거나 민주당한테 이렇게 유입되지 않는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그쪽으로 유입되고 그래서 아예 없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 그런 역할 하는 면에서도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그냥 이슈는 정몽주 의원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정몽주 의원 문제만 갖고 볼 게 아니고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민주당이 원칙을 안 정하면 안 돼요. 무조건 과거에 막말 하나 두 개 나오면 무조건 다 잘라낼 겁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럼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는 똑같은 거야. 검찰이 기소하면은 공천 배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은. 예전 같았으면 검찰이 수사하거나 기소만 하면 정치에서 끝나버리는 건데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저것들 뭐야? 이런 마음이 있어갖고 지금 그렇게 안 하거든요. 기소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기소한 내용을 인정했냐 아니냐에 대해서 또 판단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막 언론이 그냥 무조건 문제만 삼으면은 다 이거 더 갖고 있다가 문제 되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잘라버려. 이거는 진짜 그냥 앞으로 정몽주는요 정치 못해요 이제 이렇게 잘라나가면요 정치 할 수가 없어. 야, 이래도 되는 건가? 민주연구원장까지 했는데? 아, 민주연구원장 했나요? 정몽주가 맞나? 민주연구원장이 아니고, 민주연구원장이 아니고, 그 교육 쪽 했죠? 민주당에서. 어떤 보직이었죠?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아,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정몽주 의원을 공천 취소한 게, 취소되거나, 아니면은, 없던 일로 되진 않겠죠. 이미 이건 끝났지. 근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오늘, 사물이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